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방금 나온 속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보완할 부분을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이 세수 확보에 왜곡이 생기고 지금 증세 없는 복지 정책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로잡게 될지 계속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OB 대 YB 시작하겠습니다. 관록의 OB와 이 영한 이 YB의 대결이 함께 펼쳐지는데요. 오늘 월요일은 역시 OB의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주 앵커가 있으면 오늘도 OB가 승리를 했다라고 제가 목에 힘을 빠빠지 줄 텐데 이주 앵커가 없으니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함께 수익률을 확인해 보시죠. 오비팀입니다. 서장궁 팀장이 예림당을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7.3%의 수익률을 찍고 6%, 5%, 4%대 수익률이 약간은 좀 낮춰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대비 상승률이 대단한 모습입니다. YB팀입니다. 허영진 대리인데요.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0.18%로 시작을 해서 2.16%의 수익까지 찍고 아쉽게도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로써 월요일 팀의 대결 결과입니다. OB팀의 서장훈 팀장이 최고 수익률 7.3%로 만루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YB팀의 허영진 대리가 최고 수익률 2.16%로 3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서장훈 팀장의 승리입니다. 이어서 두 분의 수익률 탑3 종목도 살펴볼까요? 서장훈 팀장입니다. 비상교육이 33.57%, 디오텍이 26.09%, 유한양행이 15.82%입니다. 디오텍은 추천한 지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목표가를 도달하고 26%나 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YB팀의 허영진 대리입니다. 솔리드가 무려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신브레이크가 5월 20일에 추천이 된 이후에 34.17%, 빗샘전자가 약 한 달 전에 추천이 됐는데 12%가량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리한 KB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서장훈 팀장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예림당을 출연하면서 현재 이 초등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Y 시리즈의 인기와 더불어 예림당은 실적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의견을 준 바가 있었는데요. 예림당이 최고 수익률 7%대입니다. 중간 점검하고 가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Y 시리즈 그거 말씀하셨는데 뭐 요 부분이 최근에 모멘텀만 조금 보면은 맥그로힐이 일단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그런 회사인데 전 세계 한 120개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Y 시리즈 영문판 판매가 임박됐다. 뭐 요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회사 TA항공 실적 개선 모멘텀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요 하반기까지 이러한 모멘텀들이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재는 뭐 1차 상승 후에 옆으로 좀 숨고르기 국면 뭐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 요 하반기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 홀딩하시고 꾸준히 한번 주가의 궤적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속보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결국에 최악의 전력난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경보 준비가 발령됐는데요. 전력거래소는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밑으로 20분간 머물면서 현재 오전 10시 57분부로 전력 수급 경보 1단계인 준비를 발령했습니다. 애초 이 11시에서 11시 사이에 2단계인 관심이 발령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급 비상조치가 비교 일찍 적용되면서 경보 단계가 한 단계 낮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 경보에 대한 상황은 계속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낮아졌다고 해서 최악의 전력난이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준비가 발령됐습니다. 3단계인 주의 경보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예림당을 AS를 해봤고요. 오늘 대결을 펼칠 종목은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에 어떤 종목을 예의주시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은 일양약품입니다. 제가 일양약품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요 시가총액은 한 5,600억 정도 하고 있는 중견 제약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뭐 평소에 약국에서 많이 드셔보셨던 원비디, 자양강장 드링크, 원비디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신약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놀텍이라는 제약이 그 약품이 있고요. 그 슈펙트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제품의 이제 기술 수출이 라이선스 아웃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고, 이 놀텍 같은 경우는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승인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삼상을 남겨뒀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 요 시장이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넥시움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약품이 있는데 2014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럼 라이선스가 다 풀리고 일단 뭐 제네릭 제품들, 복제 약품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동사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터키 1위 제약사와 MOU가 체결이 된 이런 사례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요 놀텍의 이제 성장성, 뭐 매출의 가시화 이런 거 보실 수 있겠고, 슈펙트라는 거는 이제 백혈병 치료제인데 요 부분도 이제 하반기쯤에 아마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가 신약이 뭐 동사에 뭐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자회사로 이거 유한공사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년에 588억 정도 매출을 나와줬는데 13년에는 올해는 745억 정도 상반기도 순항하고 있고요. 74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뭐 잘하면 1000억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 이쪽으로의 뭐 여러 가지 의약 제품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내수 매출은 어차피 그 놀텍이라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외로의 이제 기술 수출, 신약 매출 모멘텀도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일양약품의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 조금 보면 한 3개월간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최근에 2개월은 기간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일양약품이 요 공백을 깨고 요 침묵을 깨고 일단 1차적인 상승이 현재 나온 상황이고요. 그 나온 후에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을 현재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2차 상승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라서 제가 매수를 추천드리고 현재 매수가는 현재가로 보시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한 37,000원 인근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요 241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29,000원 요 부분을 이탈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근에 제약과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전략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요. 일양약품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가 31,600원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가 29,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주 종목 예림당 같이 7%의 수익을 이상 내서 이번 주도 오비팀의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가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지금 관심 속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현호석 부총리의 만남과 함께 지금 11시에 세제 개편안 긴급 당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의 세금 폭탄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일 수 있다면 원점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YB팀 만나보겠습니다. NH농협증권 강릉지점의 허영진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쉽게도 이번 주는 오비팀이 이겼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림당과 대결을 펼쳤던 종목이 코롱 플라스틱이었는데요. 점검을 해주실까요? 예, 뭐 크롬 플라스틱의 경우 지난 한주그 박스권 저항대 돌파와 함께 소폭의 상승이 좀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뭐 추가 상승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21선 라인까지 단기 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선진국들의 그 연비 규제 강화 정책 부분하고 그 고유가에 따른 경량화 쪽 수요 증가로 인해서 차량 경량화 수입 모멘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에서 봤을 때 뭐 현구간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응적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선 기준으로 뭐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종가상 21선 이탈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매도 후에 61선 라인에서의 그 저점 매수 대응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21선 지지 후에 반등에 좀 성공할 경우 고점 돌파 여부 체크해 가면서 1차로 목표까지 제시해드렸던 6,300원 선까지는 홀딩해 나가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YB팀의 열정을 기다리며 이번 주 대결을 펼칠 종목은 무엇입니까? 예, 금일은 IHQ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예, IHQ는 연예 매니지먼트와 그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음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경우 작년 5년 만에 영업이 흑자 전환과 함께 턴어라운드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올해 뭐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업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 최근 6인조 걸그룹 음반 출시가 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를 통한 음악 사업 부분의 강화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지난해 뭐 실적 개선의 중심이었던 드라마 제작 또한 올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반기까지 신규 드라마가 지속 방영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그 동사의 자회사를 통한 투자로 제작이 이루어졌던 그 영화 감기가 금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뭐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의 경우 엔터 사업의 그 성장성이 높은 반면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변동성 커버 측면에서 올해 음원 유통업체 인수를 시작으로 그 모바일 사업 진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150억의 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 개발에 유능한 전문 경영인 또한 영입한 점을 봤을 때 사업 계획 실행에 따른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보입니다. 모바일 사업 진출에 따른 뭐 시너지 또한 기대된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 비해서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던 만큼 현구간 주가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도 뭐 금일 거래량 수반과 함께 60일 이평선 돌파 시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 하락 구간에서도 그 저점을 좀 높여오면서 우상향 기조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만큼 60일 이평선의 회복과 중장기 추세 라인의 강한 돌파는 좀 이루어진다면 뭐 주가 상승 모멘텀 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 저점 지지 라인으로 해서 매매 접근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550원 이하로 좀 잡아드렸는데 현구간 2,525원 유지하고 있는데 현구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9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을 기준으로 한 2,400원 선 잡고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송 콘텐츠 업종 IHQ를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